터서 몸싸움 밀고 잡아당기고 이런 것을 몸싸움을 해야 됩니다. 네, 왼발 뒤차기 170대 165 재역전에 성공합니다. 중국 지금 양 팀 모두가 똑같은 패턴의 선수 교체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2회전을 위한 포석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지만 장 선수하고 바꿔주는데 네. 모로코 선수는 오마이마를 계속 쓰고 있어요. 예. 오마이마와 장 메리엄 선수도 한 번씩 줘야 되는데 예. 오우, 바로 넘어집니다. 150대 150 돌려차기를 카트로 막아줬습니다. 네, 왼발 찍습니다. 다시 왼발 높게 쳐들고 있던 장 지금 선수들이 감점을 유도해야 됩니다. 예. 자르티와 멍입니다. 자, 좁은 거리에서의 난타전이었고요. 오른발 돌려차기 왼발 순식간에 돌려차기를 자르티 150대 140 다시 선수 교체 오우. 지금 넘어지면서 지금 오마이마 선수가 머리 쪽에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코 부위를 만지고 있는데요. 오마이마와 장입니다. 140대 130 패시브가 주어지는 모로코 중국에겐 기회입니다. 글쎄요 지금 패시브 상황에서 바로 들어가질 않고 심판 쪽을 바라보다가 멈칫했거든요. 결국 1회전을 135대 130으로 중국이 승리합니다. 지금 넘어졌을 때 네. 발로 찼는데 예. 그 점수를 인정하고 안 빼줬다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로코에서의 어필이 이어지고 있어요. 연속 동작. 뒤차기. 멍. 돌려차기. 중국 선수들 라인에서 네. 안 빠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오마이마 이때입니다. 넘어지고 공격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아까 반칙 행위로 감점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 바가 차감된 걸 다시 원상 복귀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모로코와 오마이마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게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라운드 2 2회전입니다. 오마이마 장 이번에 샤오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회전, 2회전을 모두 뛰고 있는 오마이마예요. 네, 체력적으로 200대 195 선수 교체. 짜오 선수와 장 선수를 바꿔가면서 중국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로코는 오마이마 혼자서만 뛰고 있습니다. 메리엄 선수가 나오질 않아요. 자르티와 멍 아, 자르티 선수가 득점을 많이 뺐는데 네. 그렇죠. 한 점씩 빼서 가고 있습니다. 네. 왼발 멍 선수 강력한 또 돌려차기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득점과 연결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번에 중국 시앙 선수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모로코는 자르티. 자르티 선수도 바꿔줄 때가 됐는데 네. 하지만 야키니 선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꿔줘야 돼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샹 선수 바꿔주면 네. 또 자르티 선수는 못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체 멤버의 묘미입니다. 네. 근접전으로 붙었습니다. 왼발 그리고 선수 교체 이제 여자 선수들 간의 대결 또 오마이마를 예. 보내네요. 오마이마와 장입니다. 왼발 내려 찍습니다. 머리 185대 185
갈릴. 선수 교체. 같은 여자 선수들 간의 대결. 중국은 샤오. 자, 돌려차기. 돌려차기 몸통 꽂고 10점의 게이지가 소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모로코 185대 175. 계속해서 밀어내려고 하는 멍입니다. 그렇죠. 쉽게 안 밀리죠. 네. 같이 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같이 차주기 때문에 안 밀리는 거예요. 아. 네, 계속 밀어내는군요. 멍. 그러다 보니까 자르티 선수를 더 붙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른 주먹. 그렇죠. 주먹. 185 대 170. 그렇죠. 접근전에서 주먹이고. 그렇죠. 또 중국 선수 서두르면 몸통이 비기 때문에 붙을 때. 예. 아, 또 또 또. 자, 넘어져 있을 때 가격을 하는 행위는 반칙이거든요. 네네. 아, 지금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네. 심판이 갈려 하기 전에 오마이마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오마이마 장입니다. 다시 몸통 175 대 160. 심판이 갈려 하기까지. 네. 집중하면서 경기를 운영해야 됩니다. 아. 이건 단체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고 집중해야 됩니다. 175 대 155. 자르티의 득점. 이때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자,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 역전에 성공합니다. 150 대 155. 장 선수의 연타 몸통. 150 대 145. 5점 차 앞서가고 있는 모로코. 이번엔 중국의 패시브. 모로코에게 기회죠. 기회죠. 안 그러면 교체해줘야 돼. 그렇죠? 와, 또 예, 교체해줘야 돼. 10초 연장됩니다. 150 대 130. 자르트 선수의 힘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네. 교체해줘도 돼요. 예. 중국은 교체를 못하는데 모로코는. 예.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써먹어야 되는데. 예. 150 대 120. 바꿔줘야 됩니다. 같이 교체 멤버를 해주면 더 힘이 나기 때문에. 예. 지금 게임 클락과 80 클락이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체중이 돌려차기. 아... 결국 150 대 100으로 2회전을 따내는 모로코입니다. 네, 모로코 선수 첫 경기는 아쉽게 졌는데. 네. 이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모로코는 여성 선수인 메리엠과 남성 선수인 야키니 선수를 아예 투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3회전 때 체력적인 요소가. 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교체 명단을 해주면 그만큼 체력적으로 안배하면서. 네. 경기를 뛸 수밖에 없는데 두 선수를 위주로 뛰니까. 아. 체력적인 면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때 오마이마 선수의 머리. 아, 뒷부분 몸통. 쪽이 완전히 열려 있었거든요. 네. 오른 주먹 공격을 힘있게 들어갔습니다. 아. 근접전에서의 난타. 하지만 2회전은 모로코의 몫이 됐고 이제는 1대 1이 됐습니다.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경기는 3회전으로 갑니다. 라운드 3. 자루티 멍. 오른발 연타. 200대 190. 지금 되려 멍 선수가. 네. 들어갈 때 공간이 열려 있었거든요. 네, 그걸 막고 자르티 선수 가슴에 꽂아 넣었습니다. 네. 지금 붙잡고 반칙 행위예요. 그럼요. 잡고 때리면 안 되죠. 네. 중국의 선수 교체. 오마이마 오늘 풀타임이에요. 네. 오마이마와 장. 주먹 200대 185. 중국이 서서히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95 대 185. 모로코의 패시브. 상당히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네. 왼발을 쭉 뻗고 있네요. 오마이마. 오마이마 선수는 버티는 것이고. 네. 자르티 선수가 득점을 야금야금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수는 여전히 10점 차. 자르티와 멍. 그렇죠. 멍 선수 큰 신장에도 너무 급해요. 마음이. 아. 급하기 때문에 자르티 선수를 들어오는 거 보고 가슴에 갖다 댑니다. 네.
지금 서두르는 쪽은 멍 선수예요. 네. 왼발 오른발로 바꿉니다. 서두르면 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그만큼 아, 찬스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특히 실력이 있는 베테랑 선수에게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 몸통 가격은 상대방 게이지를 자금자금 뺏어가기 때문에 네. 침착하게 서둘질수록 침착성을 가지면서 공격과 방어를 해줘야겠네요. 예. 195 대 185. 여전히 10점 차. 3회전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또 자루티와 멍이 들어갔어요. 195 대 175. 멍은 시종일관 서두르고 있고 뒤차기. 자루티 선수 상당하게 경기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예. 자, 점점 더 쫓기는 쪽은 중국입니다. 오마이마와 자오. 아 순식간에 동점이 됐어요. 네, 175 대 175. 자오 선수 적극적으로 지금 접근적으로서 점수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남자 선수로 바꿔갑니다. 자루티 멍. 승부는 원점. 중국 선수는 여자 선수가 위주로 가서 득점을 뺏어야 되고 네. 지금 모로코 선수는 남자 선수가 득점을 뺏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남녀 선수의 비율을 바꿔가면서 해줘야지 이길 수 있는 세상이 큽니다. 네. 아 돌려차기 175 대 165 10점 차. 오마이마 선수가 가슴 꽂아 넣었습니다. 네. 170 대 165 5점 차. 상당히 마의 구간 48초 상당히 힘든 기간. 자 패시브. 이제 역전에 성공했어요 중국. 모로코의 위기 패시브가 이어집니다. 왼발. 이때 선수 교체 중국. 이제 오마이마와 자오. 빠지면 안 돼요. 네. 오른발로 바꿨습니다. 165 대 150 자오의 득점. 대략 15점 차로 벌어집니다. 자 이제는 수세에 몰리는 쪽은 모로코예요. 자루티. 아 머리 공격이 빗나갔네요. 예. 여전히 150 대 100 남은 시간은 13초. 자 메리엠 선수가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예 메리엠과 장.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모로코. 뒤차기 메리엠 뒤차기. 자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메리엠 선수들 뒤차기. 아 득점 인정되진 않는군요. 165 대 150 최종 중국이 접전 끝에 승리를 따냅니다. 글쎄요. 물론 메리엠 선수와 오마이마 선수의 신장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네. 메리엠 선수를 너무 아낀 거 아닌가요? 메리엠 선수를 조금 투입했으면 네. 더 좋은 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본성 단체전 모로코에게 중국이 승리를 따냅니다. 네. 모로코 선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아까 머리 공격도 그렇고 네. 마지막 3라운드에서 머리 공격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게 인식이 안 되면서 승부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찍기하고 다시 내려놓지 않고 돌려차기로 연달아 차고 있습니다. 네. 몸통으로 꽂았고요. 돌려차기. 마지막. 네. 마지막에 메리엠 선수가 회심의 한 방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렇죠. 뒤차기나 뒤로.